반갑습니다. 케이입니다. 오늘은 와칭으로 살을 뺄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빠질 수 있는지 흥미진진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부님들이시라면 가사노동 열심히 하시고 계실 거고, 아니면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서 있거나 아니면 운전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내 생각 먹기에 따라서 그거 바로 운동이 될수 있고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맨날 하는 게 걸레질하고 먼지 털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요리도 하고, 근데 여태까지 제 뱃살은 그대로인데요? 왜 제가 살이 안 빠졌죠? 이렇게 궁금하신 분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몸이 그 생각을 읽고 실제로 운동 효과가 생기도록 해줄까? 예를 들어서 연하는 출퇴근길에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걷는 것도 운동이야.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 안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서 있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야. 과연 연하는 실제로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것처럼 살이 빠지고 몸도 튼튼해질까? 우선 난 운동하고 있어 혹은 난 운동 못해 이런 식의 간단한 생각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진짜 그 창창한 젊은이들한테 앞으로 3주간 아무 운동도 하지 말고 침대에 누워 푹 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침대에 3주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주 사이에 생체 나이가 20년이나 폭삭 늙어버린 거죠. 그래서 20대인데도 불구하고 40, 50대처럼 주름이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근육도 점점 줄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운동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가만히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까 실제로 몸이 그 생각을 읽고 운동 못하는 그런 모드로 몸을 다 전환시킨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까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럼 누워있지 말고 조금 더해서 서 있도록 하면 어떨까 했는데 하루에 5분씩만 그 침대에 내려와서 서 있도록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침대 이렇게 서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이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야. 딱서 있기만 했는데 며칠 만에 그 노화됐던 몸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는 뭐 직장 생활도 너무 바쁘고 나는 주부고 그리고 학생이고 공부 너무 많이 해야 돼가지고 난 그런 시간이 없어. 나는 절대 운동할 짬도 안 나고 시간도 안 나. 나는 운동 못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근데 이런 간단한 생각이 나는 운동은 지금 할수 없지만 어쨌든 난 서서 있어도 이게 살이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꾼다면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서 있는 것도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몸도 거기에 맞춰서 그래 나는 운동하고 있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몸이 이렇게 점점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만 갖고 실험을 해보면 이게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60대 노인들 갖고도 실험을 했다는 거죠. 반대로 노인들한테는 운동을 하도록 했대요. 근데 그게 그 최고 강도에서 80% 정도로 운동량을 확 높인 그런 강도 운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운동 안한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난 운동 늙어서 나는 운동 못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던 노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나는 늙으면 운동 못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이제 깨진 거예요. 깨져가면서 온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늘것 같지 않던 근육이 두세 배 이렇게 막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도 버쩍버쩍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거죠. 노인들도 운동을 하면서 무기력증, 우울증의 증세도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 진짜 이건 좀 심한데 95세 이상 노인들도 똑같이 자기 그 최고 능력의 80%로 운동 강도를 올려서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정말 60대 그 실험 결과랑 똑같이 운동량이 이렇게 차곡차곡 늘어가면서 20대 젊은이들처럼 혈기왕성하게 이렇게 돌변했다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거, 팔만 운동을 시켰는데 다리도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다리 운동을 시켰더니 또 팔도 튼튼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 뭐내 나이는 상관없고, 그래, 어쨌든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이 활동이 운동이야. 그리고 나는
뭐 늙든 젊든 운동에 나이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바로 그 생각 직후부터는 여러분의 그 몸이 내 생각을 이렇게 쫙다 읽는 거야. 읽고 몸 전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도 늘어나고 무기력, 우울증 이런 거다 날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그 근력도 늘어나고 골밀도도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저는 바빠서 시간 없고요. 저는 운동 같은 거안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운동은 나는 안 하겠어라고 마음먹은 그 이후부터 생리 현상 그 전체가 이렇게 위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심장, 관상 동맥, 심혈관계가 이렇게 약해지고 비만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조기 노화가 이렇게 증세가 팍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과 마음은 한 덩어리의 전기 에너지다. 마음을 간지리면 몸이 웃는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알래스카 눈이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눈을 폈는데 푸면서 딱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눈 푸는 거. 야, 이거 계속 반복적인 운동이니까 유산소에다가 눈 이거 무겁잖아요. 탑을 들고 하니까. 야, 이거 근력에 유산소 운동에 나는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구나. 난 살이 막 빠지겠다. 그 생각으로 계속 했어요. 근데 정말 그 하면 할수록 3일째 지나니까 얼굴이 보시면 약간 조금 빠졌죠. 이게 정말 빠져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오버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까딱 까딱 움직이는 거 있죠? 네. 손가락을 까딱이는 것도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몸 전체에 이렇게 운동 효과가 이렇게 쫙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진짜 지겹게 내가 이 청소를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빨래계도 아우 지겨. 이거 말고 그래 이것도 운동이지. 빨래를 개면서 내 팔근육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운동이야. 그리고 심하게는 아, 숨 쉬는 것도 운동이야. 숨 쉬려면 내폐 여기 움직여야 되고 내이 주변 기관지 근육들도 움직여야 되고 횡격막이 팽창되는 것도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손잡이 잡고 있는 거 이것도 꽉 잡으려면 솔직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이것도 운동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걷는 것도 운동이야. 서 있는 것도 운동이야. 추가로 숨 쉬는 것도 운동이야. 이렇게 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그 온몸의 세포들이 그래? 너 지금 운동한다고 했어? 그래? 알겠어.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빨리 지방세포들을 태우고 내가 그 ATP의 미토콘드리아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네가 먹은 설탕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애들 다 태워버리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아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건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읽습니다. 그렇게 생각과 동시에 바로 여러분의 몸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제 영상 늘 시청해주셔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클래스케에서 만나요.